전국 민족 관심 사안에 대한 댓글 여론을 파악하여 소개하고 있는 TVU 데이터는 내일부터 진행될 대통령 선거 투표 결과를 지난 3월 6일부터 3월 7일간의 댓글 여론을 통해 미리 예상합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긍정 81,166건 56%, 부정 64,007건 44%입니다. 이어서 윤석열 후보입니다. 긍정 374,854건 54%, 부정 314,522건 46%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긍정 댓글 분석에서는 2%가 더 앞섰으나 전체 댓글량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배 넘게 더 많았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댓글 키워드는 윤석열, 대정부, 선관위, 용기, 거짓말, 검찰, 부산, 이낙연 등으로 언급되었고, 이재명 후보의 해당 기간 동안 인기를 끈 댓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댓글 키워드는 이재명, 대장론, 맘대, 꽁통, 검찰, 김건희, 거짓, 이준석 등이 자주 언급되었으며, 윤석열 후보의 해당 기간 동안 인기를 끈 댓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티비유 데이터랩은 네이버, 다음, 유튜브에 올라온 각 후보자 기사에 대한 댓글을 모아 긍부정 감성, 가장 인기 있는 댓글들을 카테고리화하여 보여줍니다. 특히 TVU 데이터랩은 약 1,000명에 대한 여론조사와 차원이 다른 댓글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오는 3월 3일부터는 여론조사를 외부에 발표할 수 없지만 데이터랩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투표일 당일까지도 후보자에 대한 댓글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관심 댓글을 확인하세요. 댓글 분석 숫자가 높을수록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TVU 데이터랩은 지방자치연구소 부설 데이터랩 호주연구소에서 분석합니다.